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영하 13도래요, 지금. 옷을 좀 뜨뜻하게 좀 많이 입으시고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나가시는 분들은. 네, 어제 제가 또 이렇게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더는 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셨나 봐요. 네. 그렇죠. 다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뭐 음식도 다 음식,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다 달라요. 틀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틀린 건 없고,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제 말에 동조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힘을 받아서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그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동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했어요. 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직장 생활에서도 보면은, 많아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직장이 세상 속에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 아픈 거는, 교회가 세상보다 조금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무슨 뭐 산속에서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한다든가 옛날 수도사들처럼 뭐 그런 식으로 됐다면은 좀 이렇게 분리돼 있죠. 진짜 속세를 떠나서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거지만 우리와 같이 무리 속에서 한 무리 속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비즈니스가 돼가고 있고 사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남으려니까 네.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학생들이 요새는 이런 말들을 한대요. 신학교도 이제는 금수저들이 다니는 곳이 이제 신학교다. 옛날에는 돈 없는 신학생들 많았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돈 있는 집 아들, 딸들이 신학교를 간답니다. 네. 정말, 그 소수 또 너무 이제 힘들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등록금이 싼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들은 또 열심히 해서 또 이제 등록금, 또 주고. 근데 작은 교회는 등록금을 준대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한 그 전도사님은 등록금조차도 못 받았어요. 등록금조차도 교회에서 보급을 못 받고, 그냥 페이만 80만 원 받고 일을 하셨던 분이라, 제가 조금 열외로 이제 있던 그런 전도사님 얘기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돈, 뭐, 등록금도 다 주고 뭐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요새는 금수저들이 신학교를 간답니다. 예. 그래야 또 이렇게 줄 타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생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학연, 지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가는 세월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힘없고 빼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노력하고, 절약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 추운 겨울인데 몸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